지난 시간에는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정토 3부작이거든요. 정토 3부경인데 경으로는 그 경을 한번 해통해 봤어요. 그러니까 정토종 안에도 이야기가 달라요. 그걸 좀 한번 해통해 봤어요. 관무량수경은 확실히 구품으로 나눠가지고 지옥 갈 사람도 어떻게든 데려가려는 사상이다. 근데 그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무량수경은 그렇지 않다. 무량수경은 참나를 깨닫고 법공에 대해서 이 해옥, 지혜라도 얻어야,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게 견성은 해야 돼요. 물론 그 견성에 안착한 건 아니더라도 견성을 일별이라도 해야 우리가 해오라고 하거든요. 참나 체험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법공의 진리를 이제 조금씩 이해해가는 단계가 해오인데 그 정도를 일단 무량수경은 그 이 극락정토에서는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요 사상이 있었어요. 그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무량수경을 한번, 무량수경에 나와 있는 아미타불의 48원이 있어요. 서원. 그걸 가지고 이제 무량수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무량수경 위주로 이제 정토론을 볼 거예요. 그래서 관무량수경 때랑은 다릅니다. 지옥 갈 사람도 데려간다 이런 게 없어요. 무량수경은 오욕제 저지르면 안 되고 정법, 즉 대승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대승을 비방해버리고 아미타불을 비방해버리면 정토 못 데려간다 이 입장이에요. 비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의혹을 품으면요. 아미타불의 그런 서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독교로 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 위에 돌아가셨다고 이걸 여기를 비방하는 경지가 있고 의혹이 있겠죠. 의혹이 있으면요. 공부가 좀 힘이 없겠죠. 그러면 무량수경은 지옥 갈 사람을 데려가진 않는데 그런 의혹이 있는 사람, 공부는 했는데 의혹이 있는 사람은 극락 변방까지 데려가 준다. 이 정도 사상이. 그러니까 극락을 들어가려면 발보리심, 대승의 발심은 해야 돼요. 내가 보살로서 내 양심을 이 우주 끝까지 한번 구현해 보겠다는, 그래서 온전하게 이 보리심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말한 양심입니다. 보리심을 온전히, 육바라밀의 마음을 온전히 꽃피우겠다. 이 여섯 장 꽃잎을 한번 피워보겠다라는 발심은 해야만, 이건 대승의 발심입니다. 왜냐, 소승성자들은 그걸 발심하진 않잖아요. 열반에 들고 싶다라고 발심을 하지. 이 사바세계에 더 이상 안 오고 싶다라고 발심을 하죠. 자, 그래서 분명히 대승 발심을 해야 되고, 그 정법을 비방하면 안 되고, 오역죄는 저지르면 안 됩니다. 지옥갈죄는 저지르면 안 됩니다. 이게 무량수경이에요. 그런데 무량수경의 내용을 보면, 인천이라고, 그 극락정토의 백성을 인천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중생이라고 할 때가 있고 보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무량수경은 저기 이 앞부분에 나오죠. 무량수경은 지난 시간 했던 건데 그래서 간략히만 보면 세 가지 법인을 얻어야 돼요. 법인이란 건 진리에 대한 인가입니다. 그럼 무슨 법이냐? 대승이니까 법공이에요. 법공의 진리. 왜냐, 아공의 진리, 아공의 진리는 소승의 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량수경은 이 정토에 가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세 개 있죠. 발심, 이게 대승의 발심입니다. 즉, 풀어서 말하면 발보리심. 내가 이 깨달음의 마음이죠. 깨달음의 마음을 내야 돼요. 깨닫겠다는 것도 깨달음의 마음이고, 이미 그 깨닫겠다는 마음 자체가 육바라밀의 마음이에요. 양심을 구현하겠다는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 도달하고자 하는 것도 온전한 보리심이고 지금 내 마음에서 싹이 하나 난 것도 보리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안에서 남을 사랑해야지 하는 그것도 양심이고 그걸 온전히 구현해도 양심인 거고. 그래서 이 발보리심만 해도 이거는 위대한 경지입니다. 안에서 양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 양심이라는 건 이 보리심이라는 건 대승적인 마음입니다. 나 하나 열반에 들겠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이 발심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염불을 해야 되고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해야 되고 발언을 해야 되죠. 극락 왕생하고 싶다고. 요 세 가지를 하는 게 필수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억나십니까? 상중하 단계가 있는데 무량수경에서는 구품으로 안 나누고 상중하만 나누는데 상은 여기다 뭐 더 추가됐죠? 상급은? 사문이 출가자 더 우대입니다, 무량수경은. 사문이고 육바라밀 공덕을 쌓아놓은 게 있으면 상급. 자, 사문은 아닌데 공덕은 있으면 중급. 공덕은 없는데 대승의 발심 확고하게 하고 나 진짜 나 그동안 죄인으로 살았는데 정말 양심 온전히 우주 끝까지 한번
부처님처럼 구현해 볼 거야. 여섯 장 꽃잎을 내 마음에 피워 볼 거야. 진심이어야죠. 확고한 발심. 이때 참나가 동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참나가 날 끌고 가는 거예요. 기독교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뭔가 역사를 하신 거예요. 발심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정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거 저 마음이 있으면 정토 갈 수 있다. 이미 정토의 꽃이 피었어요. 우리 안에서. 뭐 이게 얼마나 지속적이냐 얼마나 뭐 크냐 뭐 이런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싹은 난 거잖아요. 그 싹을 뭘로 길러요? 염불로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나무아미타불에는 아미타불에 신묘한 유신력이 있어서 나무아미타불이란 이름만 외도 여러분이 곧장 정토로 끌려가게 돼 있다 하는 게 정토경 내용입니다. 무량수경 입장도 그래요. 나무아미타불 이름만 외우면요 여러분이 이 저항만 하지 않으면 그대로 끌려간다는 입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해놓으셔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만 드리면 된다는 건 똑같은 입장이에요. 나무아미타불에는 신묘한 힘이 있어서 이름만 외시면 여러분 그냥 끌려간다. 정토로 끌려간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정토에 가고 싶다는 확고한 뜻을 세우셔야 돼요. 왜냐? 보살 내가 이 사바세계에서 보살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토 가겠다는 마음을 꼭 먹어주라 하는 게 이미 사바세계의 보살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정토 갈 생각을 해야 가지 않겠는가. 그런데 만약에 지금 발보리심에 염불을 해가지고 지상에서 보살이 돼버렸어요. 이 세 가지 법인을, 이 세 가지 법인을 다 깨달아가지고 만약에. 그러면요. 지금 이미 정토에 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몸은 사바세계에 있어도 영혼은 어디 있어요? 보시는 불교식으로 말하면 우리 내면의 몸은 정토에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발언을 안 해도 정토에 살 수밖에 없다. 대승의 보살이라면. 이것도 아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 살펴볼 거는 그럼 아라하는 어떻게 되겠는가요? 아라하는. 소승 아라하는. 왜냐하면 소승 아라하는 극락을 발언한 건 아니잖아요. 열반에 들고 싶다고 했지. 그리고 보살처럼 사바세계에 남아서 육바라밀 하겠다는 것도 아니죠. 사바세계에 안 오겠다라고 원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유사해요. 보십시오. 이 소승의 발심을 한 거고 열반에 들이라. 그게 사실은 열반을 향한 발언이 되고요. 나는 사바세계에 안 오리라는 발언이 되고 그리고 염불하듯이 거기서 팔정도로 수행을 하죠. 내 이 탐진치를 팔정도로 다스려가지고 열반에 들겠다고 발심을 한 아라한은 어디로 가겠는가. 요것도 같이 이제 제가 대소승도 한번 회통해 보겠습니다. 이 아라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유사하죠. 유사한데. 근데 이런 거죠. 일단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게 아라한들은 3계에는 안 태어난다고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정토는 3계 밖에 있다는 게 대승 입장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안에 있는 것 같은데 3계 밖에 있대요. 왜냐면 정토에는 분명히 보석도 있다 그랬죠. 다 있다 그랬죠. 그러면 색깔이 있으면 색계거든요. 근데 3계 밖이라고 주장해요. 대승은. 그걸 존중한다면 아라한도 3계 밖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아라한은 어디로 갔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열반에 들었다라고만 하지 우리가 말할 수 없다. 그 영역은. 그래서 아라한 사후, 열의 사후는 석가모니가 말하지 않은 대표적인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추측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온에 잡히지 않는다. 너희가 생각하는 오온에 잡히지 않는다. 말할 수 없다. 이 입장입니다. 그거 이 입장만으로도 3계 바뀌니까 정토로 갔겠네라고 대승에서 주장을 합니다. 이 입장만으로도 가능한데 원래 정토로는 어때죠? 아라한이라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뭐죠? 발심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 이론이 생깁니다. 사실 아라한 자체가 3계 안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 정토 이론을 가지고 보는 입장에서는 소승불교 입장에서는 그냥 열반에 들었다고 하면 끝나는데 대승에 오면요 열반에 들었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안 되는 거고 처음에는 안 들어간다 일부러 이런 이론이 나왔지만 이제 굳혀진 게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온이 본래 공이다. 본래 열반이다가 나와요. 대승기신론에서는 본래 열반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바세계가 본래 열반이다. 그러니까 따로 열반을 설정하지 않아요. 따로 열반에 간다기보다 이제 정토로 간다고 설명해 버립니다. 대승은. 그러니까 정토론이 왜 대승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냐면요. 저게 천국가자는 뭐 기독교나 힌두교의 어떤 아류지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대승에서는 정토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3계를 초월해서 우리가 청정해진다면 열반에 드는 것도 아니고 청정해진다면 어디로 가느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되느냐? 정토에서 청정한 몸을 가지고 존재해야 됩니다. 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열반에 들지도 않고 이 사바세계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 정토가 됩니다. 그래서 법화경이건 화엄경이건 다 정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승의 모든 경전은 정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초기 불교 쪽이나 남방 불교 쪽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열반에 들고 끝내야지 왜 정토를 얘기하느냐. 아직도 그렇게 이 세계에 대해 미련이 많느냐.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아라한을 지금 이 정토론 입장에서 만약에 보자면 여러분이 첫째, 아라한은 3계를 벗어나서 3계 안에 안 들어온다고 했으니 정토에 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두 번째, 그런데 원래 정토라는 거는 대승 발심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무량수경 입장입니다. 원래 관무량수경은요, 그냥 데려가요. 발심 안 해도 데려가요. 상관없는데 무량수경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보시는 게 맞겠어요? 아라한이 정토 가려면 아니면 가서라도 발심을 해야죠. 대승 전향을 해야 됩니다. 전향을 해야 돼요. 난 대승하겠다라고 전향을 해야 갈 수 있다. 자,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아라한 아니라도, 그러니까 아라한 아니라도, 사문 아니라도, 그렇죠? 일반인이라도, 공덕 없더라도 대승 발심만 하면 정토 간대잖아요. 진리 깨닫고 정토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꼭 아라한일 필요도 없고 누구나 갈 수 있게 되고, 소승성자도 대승 발심만 하면, 즉 전향만 하면 다 갈 수 있고, 아라한은 이론상 3계 밖에 존재해야 되니까 원래 정토로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입장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가서 이제 무량수경 입장을 따르자면 전향은 해줘야겠죠. 발심은 해줘야겠죠. 자, 요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면 더 들어갈 수는 없으나 왜 경전이 그렇게 자세하게 돼 있지는 않아요.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볼 거라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삼법인은 지난 시간에 했죠. 진리는요, 우리 화엄경 때 한 걸로 하면은 신인, 진리를 믿는 단계, 순인, 진리에 순종하는 단계, 그리고 법인, 진리와 하나가 된 자명한 단계. 자, 이건 자명한 이해. 이건요, 개념적으로만 하면 또 말이 안 되니까. 개념이, 믿었다는 거는 개념이 더 위주입니다. 체험보다 개념이 강하긴 하지만, 체험이 시작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강하다는 게 아니라 체험이 시작돼서 이해를 한 건데 체험보다는 좀 이론이 앞서가는 경우가 신인. 순인은 뭐겠습니까? 이제 체험을 이 체험을 계속 늘려가는 상황. 그러다가 개념과 체험이 일치되면 자명해집니다. 자, 이론이 앞서요. 이론이 앞서는데 체험이 약하고 이론이 앞섭니다. 참나를 만나고 나니까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구나. 여러분 명상 한 시간 하고요. 우주가 나로부터 나왔도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는 있어요. 이게 해오입니다. 이해가 또 많아요. 체험보다. 그리고 다시는 참나로 못 들어가요. 그럼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해는 했는데 지금 다시 참나 접속이 안 되니까 더 연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참나 체험을 늘려가면서 그러면 당연히 개념도 당연히 체험이 깊어지면서 개념도 깊어져 가죠. 그러다가 일치가 된다는.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개념이 앞서가는 개념을 따라잡을 정도의 체험이 확보되는 게 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다. 말을 믿었다는 건 개념이 앞선다는 거고 순종한다는 건 실천한다는 거예요. 체험이 늘고 있다. 당연히 개념도 깊어집니다. 그런데 체험이 깊어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고 이쪽은 하나가 됐다. 개념과 체험이 하나가 됐다. 이거를 무량수경에서는 음향인. 자, 누구 말을 들어야 보세요. 남의 말을 듣고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향인, 소리를 듣고 인가하는 거. 이게 신인의 다른 말이고요. 무량수경에서는 음향인이라고 합니다. 정토에 가서 부처님 말 듣고 바로 이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을 듣고 이해한 거니까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순인, 그걸 유순인, 부드럽게 그 말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 실천하면서 내가 인가했다. 체험하면서 인가했다, 순인. 그 다음에 무생법인, 여기다 무생을 더 붙여줍니다. 이것들도 법인은 법인이니까 더 강조하기 위해서 무생법인. 그런데 그냥 법인의 끝장판이죠. 무생법이라는 건요, 태어난 적이 없는 법이라는 건 불생불멸의 법이라는 거예요. 불생불멸의 영원한 진리를 내가 온전히 자명하게 증득했다예요. 체험적으로, 개념적으로 퍼펙트하게 증득했다. 물론 이것도 퍼펙트이 어떤 일정 수준의 퍼펙트함이지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있어요.
더 깊은 심오한 이해와 더 심오한 체험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일단 일주보살부터는 무생법인을 체득했다고 봅니다.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저 보세요. 그러니까 신인은 해오 단계, 이해를 한 깨달음, 보조스님은 신인을 해오라고 봤고요. 이 법인을 증오, 증득한 깨달음, 증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증오가 일주경지, 해오는 저희 학당으로 치면 7, 8급. 이해되시죠? 이게 소승불교에서는요, 이쪽이 수다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끝납니다. 소승, 이거는 소승, 대승 다 통해요. 이런 공부 단계 기준은. 이게 대승에서는, 물론 경지는 달라요. 대승에서는, 예, 여긴 해오, 그리고 나아가서 실천하고, 해오가 깊어졌다가 증오, 이렇게 끝납니다. 수신결 이론은 제가 이제 또 요번에 개정판 내는데, 수신결에서는 해오에서 증오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린 게 해오, 수신결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신결에 나온 내용들 만약에 증득하시고, 염불을 하시면 아미타불께 빌면서, 안 되면 한 번이라도 빌으라고 그랬거든요. 무량수경에서. 진심으로, 깨어 계신 분들은 한 번만 염해도, 극락 가고 싶다 하면 사실 이미 원래 정토에 접속되어 계시기 때문에 뜻을 세우셨으면 사후에 정토에서 머무실 수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안 그러면 뜻한 바가 아닙니다. 나는 지구에 계속 태어나서 여기서 육바람을 닦고 싶습니다 하면 안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은 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한 보살은요 정토에 안 갈 수도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육도윤회 안에서 계속 돌 수도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다른 의미로 보면 어때요? 이미 정토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영혼이 정토에 접속돼 있으니까. 왜? 영혼이 참나에 접속돼 있는데 참나 자체가 정토예요. 참나 자체가 이미 정토입니다. 참나를 정토라고 할 때는 뭐라고 부르나요? 자성정토라고 합니다. 자성정토가 내 참나예요. 자, 참나는 자성정토고 그리고 우리 마음, 에고가 정토랑 공명할 때는 여기 유심정토라고 합니다. 마음이 정토가 됐다고. 이거는 우리 이제 에고의 마음, 오온의 마음이죠. 오온의 마음에서 정토가 구현된 건 유심정토. 참나 자체는 자성정토. 아시겠죠? 그럼 이 밖에 뭐가 있겠어요? 육도윤회. 자, 이 그림은 자 여기서 이제 아라한 쪽으로 좀 나가볼게요. 아라한과 한번 소통을 하고 다시 무량수경으로 돌아올게요. 맨 뒷페이지 그림 한번 보시면 여기 그림 보이시죠? 지금 이거 그려놓은 게 연결되시죠? 자, 여기가 인간계로 되어 있죠? 인간계, 천상계, 자, 수라계, 악이계, 집착하는 지옥, 고통이 심한 지옥계, 축생계. 자, 보세요. 육도윤회라는 게 이거를 유루의 세계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유루. 이제 세 루자 써가지고 이게 번뇌예요. 번뇌가 있는 세계. 번뇌는 어디서 옵니까? 탐진치. 탐진치가 활발하게 작동하는 세계를 유루의 세계라고 합니다. 탐진치가 작동하지 않고 육바라밀이. 육바라밀이. 대승적으로는 육바라밀이 작동하는 세계가 유심정토입니다. 육바라밀은 결국 사막의 확장판이니까 계정의 사막이라고 봐도 돼요. 자, 탐진치는 삼독이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기 쉽죠. 삼독. 삼독을 사막 으로 제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학의 마음, 계정에 자 보세요. 고요합니다. 선정. 깨어 있는 거죠. 그냥 고요한 게 아니라 깨어서 고요합니다. 진리. 소승이면 아공, 대승이면 법공의 진리를 자명하게 인가하고 있습니다. 법인. 법에 대한 인가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진리의 실천, 계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마음. 이게 지금 보리심이고 정토죠. 정토고 여기가 대승적으로는 보리심입니다. 그렇죠? 육바라밀이 구현되는 마음, 삼학이 구현되는 마음. 자, 그럼 육도에서 보세요. 탐진치가 굴러가는 세계가 지금 육도라 치가 약하면 천상계, 어리석음이 강하면 축생계. 자, 분노가 강하면 지옥, 분노가 좀 약하면 수라계. 탐욕이 약하면 인간계, 탐욕이 세지면 악위계예요. 탐욕이 이제 집착으로 발전하면. 즉 육도윤회라는 건 탐진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유루의 세계예요. 번뇌의 세계. 그럼 유심정토는 어떤 세계죠? 무루의 세계. 아시겠죠? 진짜 무루는 자성정토, 참나만 무루죠. 그런데 이 무루의 마음, 육도의 마음이 아니라 무루의 마음, 무루의 몸으로
굴러가는 세계는 무루의 심신, 이걸 다른 말로 심신이 뭡니까? 육근, 또 오온. 무루의 오온을 갖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루의 세계죠, 거기도. 탐진치 다스린 사람들이 사는 세계예요. 거기가 정토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소승과 대승이 또 만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자, 옆에 보시면 소승 사상에다가 정토론을 한번 접목해 본 겁니다. 이쪽 아라한쪽 그림 먼저 볼까요? 똑같아요. 육도는 유루의 오온의 세계입니다. 자, 유루의 오온의 세계예요. 오온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과 몸이에요. 심신. 색수상행시 중에 색은 몸뚱이고 수, 그런 감수작용, 느낌, 상, 생각, 행, 의지, 식, 식별은 정신작용이죠. 그러니까 몸의 작용과 정신작용을 지금 오온, 육근이라고 합니다. 와, 비가 장난이 아닌데. 장관입니다. 이제 이런 것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봐두세요. 소리까지 나고. 자, 다시 돌아오세요. 즐기셨으면 다시 돌아오세요. 자, 유루의 오온과 무루의 오온으로 한번 우리가 그동안 보리심 중생심으로만 이해했던 거를 중생심을 신까지 몸뚱이까지 넣어서 중생의 심신, 즉 유루의 오온, 보리의 심신, 이제 정토 얘기를 하려니까 몸까지 얘기하자고요. 보리의 심신, 이거는 무루의 오온. 자, 이제 좀 개념 서시죠. 그럼 무루의 오온에 몸이 들어가면 그 몸은 어느 세계에 살까요? 예토 살까요? 정토에 살까요? 그러니까 정토는 경토에 살 수밖에 없고 정토는 결국 어떤 세계입니까? 무루의 세계입니다. 다른 말로 청정한 세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팔정도를 가지고 보시면 만약에 지금 사막이 구현되면 여기 지금 이제 8개로 이거 선 그으면 팔정도 아닙니까? 자, 이 자성정토 대신에 초기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열반이 되죠. 열반을 지상에서 구현하는 게 팔정도입니다. 열반을 팔정도로 굴리고 살면 팔정도라는 건 계정의 사막의 확장판이에요. 사막이 여러분 안에서 깨어있음과 지혜와 실천, 진리의 실천이 굴러가면 그건 무루의 마음이에요. 무루의 업이에요. 자, 무루의 업을 짓는 무루의 마음과 몸입니다. 자, 무루의 업까지 등장시켰어요. 팔정도는 뭐라고요? 팔정도 사막은 무루의 업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다 불교에 있는 이론이에요. 제가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무루의 업을 짓고 살고 있는 이 무루의 몸과 무루의 마음, 그리고 그 몸이 사는 무루의 세계. 그러면 정토에 가까워지죠.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석가모니께서는 육도윤회를 떠난다. 아라한들은 육도윤회를 떠나버린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열반의 세계로 간다. 그리고 더 이상은 얘기하지 마라. 너희가 말할 수 없다. 육도윤회에 사는 유루의 오온을 가진 너희들은 파악할 수 없다. 끝. 여기까지 초기 불교입니다. 그럼 여기서 정토론이 지금 등장하진 않죠. 초기 불교에서. 보실래요? 저기 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왔다 갔다. 10페이지로 오세요. 10페이지부터 천천히 갈게요. 10페이지로 와보세요. 10페이지에 보시면 열반의 경이라는 게 있죠. 전재성 박사님 번역입니다. 우다나라는 부처님이 막 이렇게 뭔가 감흥을 가지고 막 시를 푸신 게 있어요. 그거 모아놓은 게 우다나인데 거기에 열반의 경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같이 읽으시죠. 그럼 따라 읽으신 분 계셔서 제가 같이까지 갔다가 볼게요 라고 했어요. 제가 당황해가지고 그래요. 수행승들이요.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무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해요. 무의의 세계. 이거는 이제 무루의 세계라고 단순히 할 수 없어요. 무루는 여러분, 무루라고 하고 무의랑 무루는 다릅니다. 자, 무루는 업은 업이에요. 그런데 청정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의는 분명히 무루예요. 그런데 무의는 업 자체를 안 지을 때 이제 많이 지금 얘기하는, 지금 여기서 말한 무의의 세계는 이 무의의 세계라고 하면은 근데 사실은 무의랑 무루는 같아요. 같은데 지금 여기 불교에서 무의법이라고 할 때는 달라요. 불교에서 무의법이라고 할 때는 불교에서 무의법이라고 할 때는요. 인과가 없는 세계를 말합니다.
형성된 적이 없고 태어난 적도 소멸된 적도 없는 그 자리를 무위법, 어떤 작용도 없는 세계라고. 즉 그런데 이제 노자가 말한 무위는 사실은 무루랑 같아요. 노자의 무위는, 노자는 행동하건 안 하건 청정하면 무위라고 하거든요. 자, 달라요. 불교에서 무위법 그럴 때는 진짜 그 인과가 적용되지 않는 세계를 말해요. 자, 이해되시죠? 이건 부파불교에서 나눈 거예요. 석가모니는 무위법, 유위법을 안 했지만 말씀은 다 해놓으셨어요. 그 개념을 안 써서 그렇지. 자, 형성되지 않은 게 있다. 그게 무위법이죠. 근데 밑에 보시면 세상에서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된 것이 있다. 그 유위법이죠. 이해되세요? 예, 무위랑 지금 반대되는 건 유위입니다. 자, 이때 유위는 인과법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것들을 말해요. 인과가 있어요. 생멸이 있어요. 자, 생멸이 있습니다. 이쪽은 생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리는 도너츠에서 뭐죠? 여기가 무위. 여기가 유위법이죠. 자, 여기는 시공을 떠나고 생멸을 떠납니다. 이쪽은 생멸 안에 있고 시공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수행승들이요, 무위의 세계가 있다. 거기가 열반이다. 수행승들이요,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은 그 무위의 존재가 없다면 유위의 세계로부터 떠난다는 것이 알려질 수 없다.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계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현상계에서 떠날 수 있는 거다. 석가모니가 열반에 대해서 절대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세요. 되도록 얘기를 안 하고 부정적으로만 얘기하세요. 탐진치가 없는 세계다. 이렇게만 얘기하다가 이 부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열반을 설하는 게 우단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세계가 있다. 제자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요 정도 얘기는 안 할 수 없었나 봐요. 분명히 그 세계가 있다. 그 세계가 있으니까 내가 가자고 하는 거다. 현상계를 떠나자고 하는 거다. 그 세계가 있다. 열반은 분명히 실체로 존재한다. 이걸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대승에서는. 근데 이것도 또 못 받아들입니다. 열반은 없다든가, 뭐, 지금 초기 불교 연구하는 분들 별소리 다 하기 때문에, 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열반은 분명히 실존하는 세계예요. 생멸이 없는 세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윤회계는, 육도 윤회계는 생멸이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정토는 오묘해요. 생멸이 없는 세계도 아니고, 그쵸? 근데 청정해요. 그러니까 이 무루라고 해야 맞다. 무이라고 하면은 노자적 무인 거고,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무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게 좋겠죠. 노자의 무이 개념은 맞는데 불교에서 말한 무이는 인과가 없는 세계를 대표하니까 무루라고 하자고요. 번뇌가 없는 거지 생멸이 없는 세계는 아니에요. 번뇌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아서 지구에서 알아한 되시면 무이의 세계에 들어가 버리신 건 아니죠. 지금 밥 먹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분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해야 돼요? 무루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탐진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야 돼. 엄밀히 들어가면 현상계에서 번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루가 더 지배적일 때는 무루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늘 주장하지만 이 보리심이 중생심보다 압도하면은요 이미 정토에 접속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라한도 똑같아요. 아라한도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현상계를 살아간 동안에 오온이 돌아가니까. 하지만 탐진치도 아주 없다고 못해요. 근데 탐진치가 다스려지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무루의 삶을 살고 있는. 물론 정도차가 있어요. 왜? 아라한의 무루의 삶과 부처님의 무루의 삶이 같을 수는 없거든요. 정도의 차도 있고 다 있지만 무루라고 불러주자는 거죠, 지금. 자, 이것만 확실히 양극단만 구분하자고요. 탐진치가 작동하는 유루의 세계, 윤회하는 세계와 탐진치가 작동하지 않는 무루의 세계가 있다. 자, 이게 꼭 절대계는 아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무루라는 말을 되게 불교에서 좋아합니다. 무루. 그러니까 무루는 팔정도가 무인은 아니에요. 뭔가 하잖아요. 업은 짓잖아요. 팔정도 다 업짓는 거예요. 보세요. 정견 바르게 봐야 돼요. 업짓는 거예요. 바르게 사유해야 돼요. 오온을 써서 다 업짓는 겁니다. 선정도 업짓는 거예요. 앉아서 마음 다스리는 거 선정 업짓는 거예요. 업이 아닌 게 없어요. 팔정도에서. 팔정도는 무루라고 하지 무이라고는 안 해요. 불교에서. 무이는 니르바나만 무이예요. 열반만 무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3단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열반, 무위의 세계. 불교 용어로요. 무위의 세계. 팔정도, 무루의 세계. 육도윤회, 유루의 세계. 뭔가 막 희열이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죠.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행복하니까 괜찮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기까지 지금 한번 3단계로 나눠봤어. 이 세계가 지금 사실은 대승에서 말한 정토의 세계예요. 이거를 지금 초기 불교에서는 유루와 무이만 딱 얘기하고 무루의 삶은 살아있는 동안에 알아낸 적용하는데 죽은 데에 알아는요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루라고도 말할 수 없고 무이로 가버렸다고만 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무이에 대해서 더 설명해달라 그러면 말할 수 없다. 알아한 사후는 어떻게 됩니까?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 안 하는 겁니까? 오원에서는 포착이 안 되니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 존재한, 그런데 또 반면에 분명히 알아하는 또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오원에서 포착이 안 된다고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면 그냥 오원의 세계라고만 보면 오원, 이 확실히 육도윤회에서 사라지고 끝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말한 육도윤회의 세계는요, 석가모니께서 말한 육도윤회의 세계는 엄밀히 말하면 유루의 오원입니다. 그냥 오원이 아니고. 청정한 오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가 의성신 얘기하실 때 있어요. 의성신이 무루의 몸입니다. 의성신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자, 이것도 하나의 또 힌트가 되고, 유루의 오원을 오, 집착할 치 해가지고 오치원이라고 합니다. 오치원이 유루의 오원이에요. 분명히 용어가 또 있어요. 그냥 오원하고 집착의 대상으로서 오원을 분류합니다. 근데 만약에 집착의 대상이 아니고 반야신경처럼 오온이 본래 공이다라고 선언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오온은요. 참나의 작용이 돼버려요. 재밌죠? 그럼 무루의 오온도 가능해져요. 참나의 투명한, 청정한 그대로 오염되지 않은 작용이 나타나버리면 오온으로 그건 이제 무루의 몸이 돼버려요. 무루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대승은 법공을 연구하니까 정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승은 아공만 연구했기 때문에 정토를 말할 수가 없어요. 유루의 오온을 넘어선 세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공의 논리는. 그렇죠? 육도윤회를 벗어나버리면 설명 불가능합니다. 대승은 육도윤회를 벗어난 세계가 있다. 정토라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 세계는 무루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루의 마음을 가지고 무루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정토, 청정세계가 있다. 자, 이게 지금 소승하고 꼭 충돌날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한번 설명드린 거예요. 소승에서는 설명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승 얘기만 듣다 보면 아, 이 우주에서 사라지고 끝나는구나 라는 느낌이 와요. 또 완벽히 사라지냐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칠게 나누자면 사라지는 느낌 쪽이죠. 대승은 안 사라지는 느낌 쪽이죠. 둘이는 너무 안 맞죠. 근데 제가 지금 억지로 지금 한번 다시 손 한번 잡아보시라고 억지로 제가 예전에 이혼하라 막 지금 사주도 필요보다 바로 이혼하라 이런 거 주장했었죠. 강의 중에. 소승 대승은 빨리 헤어져라. 그게 뭐냐면 둘이 말 섞으면 점점 꼬여요. 근데 일단 좀 떨어져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재결합을 한번 제가 도모해 드린다면 관점을 한번 완전히 바꿔서 다시 한번 서로를 이해해 보라. 관점을 완전히 바꿔서 상대방까지 이제 다 이해해야 돼. 나랑 정말 다르다는 걸 한번 받아들인 뒤에 지금 다시 맞는 부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얘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한번 받아들이라는 거고 지금은요. 만날 수도 있다. 다시 소통할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뭔데 자꾸 막 이혼시켰다, 재결합시켰다 하냐고 할 수도 있죠. 재밌잖아요. 다이나믹한 게 재밌죠. 자, 무아의 특징경 한번 보실래요? 이게 아라한들의 오도성이 나온 아주 그 첫 번째 나온 얘기예요. 아라한들을 처음 석가모니께서 뽑아낸 뒤에 그 하신 얘기예요. 무아의 특징경이 초전법륜 뒤에 두 번째 그 다섯 명 비구 앉혀놓고 한 겁니다. 다섯 명 비구를 아라한으로 만드는 과정이 쓰여진 경전이에요. 그때 무상고 무아만 설하세요. 계속 보세요. 육도윤회 세계에는 이 제법은 육도윤회 세계의 오온은 유루의 오온이죠. 유루의 오온은 무상하다, 고다, 무하다 이 얘기만 계속하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내려놔 버릴 때가 왔어요. 내려놔 버리고 아라한이 됩니다. 자 보세요. 그 내용이 수행등들이여 물질을 시로에서 떠나며 감수에서 떠나며 지각에서 떠나며 이게 색수상행식 오온을 지금 저랑 다른 식으로 번역하신 거예요. 전재성 박사님이 물질, 감수, 지각, 형성, 의지, 의식 자 다섯 개가 색수상행식입니다. 자 오온을 시로하여 떠나며 오온이 보세요. 오온을 왜 떠났을까요? 유루의 오온이니까요. 번뇌가 있는 오온이니까 오온을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온을 싫어하여 떠나서 사라지고 사라져서 해탈한다. 자 보세요. 이 육도윤회 세계를 벗어나버린 겁니다. 오온을 떠났다는 것은 탐진치의 오온을 떠나버렸다는 것, 번뇌가 있는 오온을 떠났다는 것, 육도윤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해탈을 해요. 해탈하면서 나는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요. 자 이때 나가 뭐냐면요. 이때 나는 참납니다. 사실은 황당한 얘기예요. 나라는 게 어떻게 있어요? 해탈했는데 불교식 이론이라면 해탈했으면 그 에고가 없어야죠. 그럼 이 에고겠냐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나는 해탈했다. 해탈에 도달했다. 누가 도달했죠? 해탈에? 참나예요. 그래서 지금 참나가 사실은 등장한 겁니다. 나는 해탈했다. 라는 지혜가 생겨요. 자, 오온을 다 떠났는데 지금 지혜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나와요. 그렇죠? 오온은 다 떠났는데. 재밌죠? 그럼 이게 뭐겠냐는 거죠. 그것도 하나 있고 지금 근데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이건 이제 니르바나의 세계를 말하는 거고 정토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태어남은 부서졌고 즉 유루의 오온을 초월했습니다.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도다. 일단 청정은 무루의 삶이라고 할게요. 무의의 삶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정한 삶은 일단은 번뇌가 없는 삶이니까 무루의 삶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다 마쳤고 유루의 업을 더 이상 짓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탐진치를 더 이상 나 안 할 수 있게 됐다. 더 이상 유루의 윤회 세계에는 윤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는 게 제일 정확한 이해겠죠. 아직 정토론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포석만 났어요. 이렇게 푸시면 제가 가로 안에 조금씩 놓는 거는 상황을 좀 더 정밀하게 지금 진단한 겁니다. 분석해 본 거예요. 어떠세요? 좀 느낌 오죠? 자, 뭔 얘기, 제가 뭔 얘기 하려는지는 아시겠죠? 반전이 막 예상되죠? 그러니까 니네 정토 간 거야. 막 이런 얘기 하려는. 정토 갔다고 할 수도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유루의 세계에서 떠났다는 얘기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석가모니께서 의성신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이 의성신은 내 몸보다 청정한 몸이라고 했는데 더 감각기관도 뛰어난 몸이라고 했는데 이 몸, 그러니까 내 몸보다는 더 청정한 몸은 맞는 거죠. 뭐 완벽한 청정이라고 얘기는 안 하셨지만 내 몸보다는 뛰어난 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의성신은 어떻게 되는지도 얘기가 없죠. 사실은 초기불교상 경전에는 이야기가 없어요. 의성신 만들었다는 얘기만 있지. 사문들은 만들 수 있다는 얘기만 있지. 자 그런데 대승에 오면 이 의성신이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이 무루의 세계에 존재하는 이 무루의 몸을요 자 열반은 따로 설정하고요 이 무루의 세계에 있는 몸을 변역신이라고 합니다. 청정한 몸을 이 변역신이 의성신이란 말이에요. 이거 수명도 없어요. 변해갈 뿐이지 수명도 없는 몸이에요. 영원한 몸이에요. 영생의 몸이에요. 의성신이. 그리고 이 뭐냐면 분단신이라고 해요. 나눌 분자가 덩어리 단자니까 육체도 나눠져 있고 저기 수명도 제한이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육도윤회하는 세계의 몸입니다. 육도윤회의 몸이요. 이건 육도윤회를 벗어났으니까 변역신 어떤 몸이에요? 3개, 3개, 무색개, 욕개 밖에 있는 몸이에요. 상상이 안 되죠. 상계 밖에 어떻게 몸이 있냐. 색깔, 욕망도, 색깔도, 정신도 다 떠나 있는 그런 몸이 있느냐. 이상합니다, 저거는. 왜냐, 삼계를 떠나면 원래 니르바나 무의밖에 없어요. 무의의 세계. 자, 삼계가, 현상계는 삼계가 전부니까, 삼계를 떠나버리면, 여러분, 삼계를 떠나버리면, 불성, 참나, 열반의 세계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원효스님도 그렇고, 다, 의성신, 변역신은 3개 밖에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루의 개념을 넣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의도 아니요, 유루도 아닌 무루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3개 밖에 있다는 것도 육도윤회 세계 밖이라는 거지. 근데 육도윤회라는 건 유루의 육도윤회 밖이라는 거지. 청정한 무루의 탐진치가 없는 세계라면 그 세계는 3개 밖이면서 동시에 3개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영감을 얻어서 만든 겁니다. 딴 데 가서 얘기하시면 못 알아들을 거예요. 뭐 하다하다 별소리 다 듣네 하실 수 있지만 제가 큰 영감을 가지고 어제 막 벼락치듯이 영감이 왔어요. 이 그림을 그려야겠다. 자, 삼계가 있습니다. 삼계가 있어요. 자, 욕계,
욕망이 있는 하늘 여기 다 하늘나라예요. 천 개인데 천 개 중에 욕망이 있는 천 개가 있고 색깔 몸뚱이가 있는 천 개가 있고 정신작용만 있는 세 개가 있어요. 이건 정신 차원이에요. 정신 차원 몸뚱이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만약 극락이 존재한다면 세 개에 존재해야 돼요. 색깔이 있으니까. 그리고 극락에 사는 중생들이 혹시 욕심이 있으면 거기 욕계에도 걸쳐져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이 우주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자체가 3계라고 하는 거고 3계가 사실은 현상계입니다. 그럼 3계 밖은요? 절대계죠. 그럼 절대계는 뭐밖에 없어요? 열반이요. 제가 이거를 절묘하게 해결을 했어요.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정토는 이렇게 있다. 여기가 정토입니다. 정토는 3계 안에 있으면서 오온도 다 있는데 무슨 오온이요? 무루의 오온만이. 탐진치 없는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삼악팔정도를 구현하는 오온이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탐진치가 없으니까 유루의 이 3계에는 안 잡혀요. 그렇죠? 3계는 아닌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쪽은 또 그러니까 예토죠. 예토의 세계고 오온의 세계인데 유루의 오온의 세계입니다. 여기랑 여긴 차원이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3계 밖이라고, 3계를 초월했다. 3계를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가 변혁신의 세계입니다. 여기는 육도윤회하는 분단신의 세계입니다. 자, 그동안 제가 육도윤회랑 극락정토는 다릅니다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자, 육도윤회 보세요. 인간계로 치면, 인간계는 극락정토랑은 다르죠. 인간계잖아요. 인간들이 사는 세계고 물질의 세계인데 극락정토는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 극락정토도 분명히 하늘나라 같지 않으세요? 천계는 좀 달라요. 천계 중에 분명히 극락정토는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꼭 물질적인 하늘이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세계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하늘나라는 지금 욕계, 색계, 무색계로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 하늘나라 어디 있을까요? 극락정토가. 예수님도 천국이라고 했죠. 그럼 극락정토도 저 우주 지금 고차원적인 세계, 하늘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대기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고차원적 영적인 하늘나라에 있을 것 같은데 분명 그럼 육도 중에는 천계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천계는 번뇌의 세계로서 상징돼요. 천계는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섭계 각각의 여러분 정신작용만 있는 세계고 몸뚱이 있는 세계고 욕망이 있는 세계건 다 여기에는 탐진치가 있어요. 육도윤회의 천계는 유루의 하늘이고 탐진치 있는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탐진치 없는 하늘나라가 있다면요. 3계 바뀐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도 3계 아닌 거예요. 3계 안에 존재하는데 3계랑은 따로 쳐주는 따로 지금 분류해야 되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로 만약에 아라한들이 가서 태어나면 초기 불교에서는 안 잡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싸하지 않으세요? 더 그럴싸한 거 지금 남아있어요. 여기까지 맛배기입니다. 제가 이걸 입증할 수 있어요. 저게 제 주장이에요. 어디서 본 주장 아니고 제 주장인데 제가 근거를 댈 수 있는 건 자, 욕계 하늘나라 중에 도설천이 있습니다. 도설천 안에 미륵 정토가 있어요. 욕계 안에 정토가 있습니다. 불경에. 색구경천 안에 그 십지보살이 사는 정토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 대자재 주처라고 하는 정토가 있습니다. 색구경천 안에.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걸 오히려 이걸 통합해서 이해하면요. 이 둘이 완전히 그럼 다른 차원이냐? 아니, 유루무루에서 다른 차원이라는 거지. 하나로 또 만나는 차원일 거예요. 왜? 욕계 세계 안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해해보면 여러분 욕계 세계에 가서 거기 미륵부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면 미륵부처님 계신 곳은 정토인 거예요. 거기에는 정화된 사람만 있어요.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더 그 주변에 거주하겠죠. 거칠게 비유해보자고요.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관공서에는 무루의 사람들이 있고 백성들에는 유루의 사람이 있어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반대로 돼 있으면 최악이죠. 나라가. 이해되시죠? 근데 천국은 올바로 도가 구현되는 세계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백성들은 유루의 존재고 자 다스리는 사람들 어떨까요? 무루의 존재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색구경천이건 어느 욕계계 색계건 어디건 거기 가면 정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에요. 섞이지 않는 차원이 있어요. 서로 만나더라도 분명히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란 걸 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라한들은 욕계 육도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떠난다라고 할 때 유루의 세계에서 떠난다라는 것만 확실하지 무루의 세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석가모니가.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얘기 안 한 거잖아. 맞아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만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지를 두셨기 때문에. 무루의 세계 그런 거 없어 해버리셨으면 제가 더 할 말이 없는데. 자, 석가모니께서 그럼 좀 거짓말 하신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하신 거죠. 근데 이런 거짓말이에요. 다른 말 하신 게 아니라 부분적 팩트만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되게 못된 말이죠. 그쵸? 어떻게 보면. 부분적 진실만 얘기하는 거. 꼭 우리가 사기칠 때 고도의 사기 아닙니까? 너 이뻐. 이뻐요? 이뻐. 이빨이. 막 이런 속으로. 너 진짜 이뻐. 남이 못 가진 뭔가를 가졌어. 막 들어보면 이빨. 막.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진실은 진실이죠. 말하는 사람도 되게 당당하겠죠. 진실이니까. 생략이 돼 있는 거죠. 자, 석가모니 말, 거짓말이 나쁜 거짓말이 아니라 선의의 방편으로 보자는 거예요. 중생을 돕고자 하는 선의의 방편이 당시 인도에서 정토론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인도인들은 다 니르바나에 들어가기만 원합니다. 그러니까 니르바나에 보내주겠다. 육도 윤회를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팔정도 해라. 그럼 무루의 업을 짓게 된다. 탐진치를 극복하게 된다. 유루의 업을 더 이상 짓지 않고 탐진치 없는 삶이 가능하다. 그런 청정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라한이다. 그럼 죽은 뒤 어떻게 되나요? 열반에 든다. 끝. 열반 어떻게 되는데요?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불가설. 말할 수 없다. 자, 그럼 이 여지가 생기죠. 뭔가 공백으로 남겨놓은 부분이 생기죠. 거기에 밀고 들어간 게 정토론입니다. 대승은 그 부분을 포착하고 들어간 거예요. 정토가 있다라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힌두교랑 불교랑 또 다른 점이에요. 이게 초기 불교랑 또 다른 점이에요. 정토론을 주장하면서 이 정토는 깨달은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인도는 깨달은 사람은 우주에서 사라져야 돼요. 근데 지금 대승 불교는 깨달은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삼계 안에서 삼계를 오히려 다스리고 있다라고 나간 거예요. 십지보살이 최고의 부처님이 어디 있어요? 색계 구경천, 색계 꼭대기에서 궁전 지어놓고 거기서 하늘, 우주, 온 우주 3계의 왕이라고 돼 있어요. 무색계는 정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정신만의 세계이니까. 즉 몸뚱이 있는 세계는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몸뚱이 있는 세계 중에 꼭대기에 십지보살이 계시면서 3계의 왕이라고 합니다. 화엄경에 써 있죠. 3계의 왕이라고. 색 구경천에 계시면서 십지보살이 3계의 왕이 돼서 다스린. 이론이 좀 맞죠? 여기까지 좀 쟤는 뭐 마음만 먹으면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요. 그냥 의심해 보세요. 의심은 해 보시되 아무튼 제가 보증하는 내용이니까 믿고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재밌죠? 아라한이 좀 갑자기 또 달라지죠. 부처님이 하신 말씀도 좀 다른 식으로 좀 이해되실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 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2연기에 대해서 석가모니께서 부분적 진실만 말하고 약 방편을 쓰신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 12연기 여러분 아시죠?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자료 있어요. 10페이지에. 무명, 탐진치입니다. 무명하면 일단 무지인데요. 무명은 무조건 무지예요. 무지. 무지인데 이제 탐진치까지 해서 그 지가 무지가 탐진을 일으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 게 탐진치라 탐진치를 무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유루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근원이 뭐라고요? 탐진치요. 더 들어가면 치예요. 치. 어리석음. 탐진보다 더 근원이 치예요. 어리석으니까 탐욕을 내죠. 아니 진리를 다 알고 있으면 탐을 안 내죠. 모르니까 탐을 내는 거니까 탐진치 중에 제일 어른이 치예요. 치. 자, 그래서 이 무명으로 인해 여러분 어리석음으로 인해 행, 업이 지어져요. 이거 여러분 전생 얘기입니다. 전생에 무명으로 인해 어떤 업이 형성됐어요. 행이라는 건 업이 형성돼요. 그러다가 현재 여러분 이번 생에 의식이 생겨나요. 식. 그래서 제가 지금 끊어놓은 것들이 이렇게 그 한 번씩 달라지는 것들이에요. 제가 끊어놨죠. 무명행에서 하나 끊어놨죠. 자, 식. 자, 엄마 뱃속에서 식, 의식이 형성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생에 여러분의 의식이 결정되고
명색, 명색은요, 오온을 말합니다. 오온. 오온 중에 색이 있고 명은 수상행식을 명이라 그래요. 수상행식은 이름으로만 분류되지 물질은 없잖아요. 그래서 색 외에는 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 개념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거. 색 수상행식이 존재하고 명색이 어디로 가요? 태어나면 육근, 이게 육근입니다. 육입이라는 게. 육근이 생기면 자, 육근을 가지고 이제 태어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육근을 갖고 나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식이 오온으로 뭉쳐지면서 태어났더니 육근이 갖춰져 있어요. 이제 뭐 해요? 접촉이 일어나죠. 접촉. 왜 촉이 일어나게 돼 있냐? 눈은 보고 싶거든요. 눈은 색깔과 접촉해요. 귀는 소리랑, 코는 냄새랑, 혀는 맛이랑, 몸은 촉감이랑, 마음은 이제 대상들과, 밖에 있는 대상들과 접촉해서 개념화를 시작합니다. 마음은.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증폭시켜요. 이제 육군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게 우리 삶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촉이에요. 촉. 접촉이 일어났다. 외부 세계와 접촉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여기서 수는 자동으로 따라와요. 여기서 한번 끊습니다. 왜? 자, 과거 여러분 전생이고 현생의 여러분이 과거의 이 원인으로 인해서 이 과가 일어나요. 태어나가지고 쫙 접촉해서 느낌까지는 자동으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거 만나면 좋고 나쁜 거 만나면 나쁘죠. 그것도 과거 인연도 있어요. 과거의 인연으로 인해서 딱 좋고 싫고가 지금 내 자유의지 같죠? 결정돼 있습니다. 많이. 왠지 이상하게 싫어요. 전생에 왼수예요. 이 생에 만났는데 이상하게 제가 싫어요. 얘는 이상하게 땡겨요. 마음이. 전에 뭐 서로 좀 어려울 때 돕던 처지다. 이번에 마음이 좋겠죠. 이런 거 포함해서 그냥 똥을 보면 왠지 안 좋아요. 이걸 보면 또 준우가 뭐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방귀 끼고 되게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왜 부끄러워하지? 누가 이거 부끄러운 행위라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 뭔가 있어요. 선천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애들 태어났을 때 많이 알고 있다고 상기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전생이 있다고 주장해요. 플라톤이. 전에 알던 것을 갖고 왔다. 전에 알던 거 다시 회복하는 게 지혜다 해서 상기설을 주장합니다. 상기하는 거다. 근데 그런 것처럼 뭔가 있어요. 그래서 자 수까지는 자동으로 일어나 버려요. 이거 여러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즉 기분이 좋은 거 기분이 나빠지는 거 못 막아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작업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좋고 좋으면 가래가 생겨요. 좋으면 추구하고 싶고 싫으면 피하고 싶고 그 갈망이 어떻게 돼요? 취. 취는요 움켜쥐었다는 거죠. 업을 저질러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취의 결과물이 뭐예요? 유. 업이 형성됐어요. 어떤 과보를 낳을 업이 형성돼 버려요. 그러면 자동으로 생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이 태어나면 또 늙어 죽어야죠.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생노사는 또 다음 생이에요. 다음 생이고 이번 생 안에서 지금 과거로 인해 이어진 게 이거고 이번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또 다음 생에 이어져요. 과가. 그렇죠? 예. 아시겠죠? 인으로 인해 과가 왔고 내가 이번 생에 수까지는 전에 내가 해놓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했다 치더라도 여기서 그거를 내가 집착할 거냐 말 거냐 내가 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라한 사상은 이겁니다. 여기까지 십이연기를 설하신 이유가 열반에 들 수 있다는 걸 석가모니께서 입증하려고 십이연기를 주장하신 거고 자 팔정도를 닦은 도인이면 비구면 자 이 촉수까지는 어쩔 수 없더라도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났을 때 깨어서 지혜로, 아공의 지혜로 이것도 무상고 무하다라고 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래가 안 생겨요. 그러면 집착이 안 생겨요. 그러면 유, 이건 업입니다. 업을, 근데 여기서 유루의 업이에요. 그냥 업이 아니고. 유루의 업을 안 지어요. 그러면 안 태어나요. 열반, 끝. 그럴싸하죠. 12연기가 그동안 2500년간 이렇게 먹혔습니다. 저는 이제 반론을 제시한 이 얘기는 부분적 진실만 얘기한 거다. 석가모니께서 방편 쓰신 거다. 12연기는 뭔가 결함이 있어요. 이대로라면. 유루의 업을 안 지었으면요. 유루의 삶이 펼쳐지지 않는 것 뿐입니다. 자, 여기서 전제도 있어요. 이게 논리의 비약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서 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걸 설명하려다가 논리의 비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업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난다라는 이론이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가 업을 지어서 태어나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왜 태어났을까요? 우주에. 무슨 짓들을 하셨기 때문에 태어나신 것 같아요? 애초에.
심심한 것도 뭔가 업이죠. 뭔가를 해야 돼요. 아, 심심해. 이래야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태어났는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갑자기 업만 지우면 내가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탐진치만 안 하면 우리는 안 태어날 수 있대요. 뭔가 이게 혹한데 이게 사실은 정확한 진실이 아닙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뭐라고 했죠? 대승불교 반야신경을 떠올려 보세요. 공즉시색, 색즉시공. 그럼 뭐죠? 색수상행식이 다 걸립니다. 색수상행식이 본래 공이고 공이 본래 색수상행식이다. 자, 색수상행식의 오온은 지금 뭐죠? 오온이 삶이에요. 여기서 생이라는 거는 오온입니다. 애초에 화엄경에서 다 12연기 풀 때 화엄경 가서 찾아보세요. 12연기 5지, 6지 쪽 하면은 거기 12연기가 뭐 어마어마하게 자세히 설명돼 있는데 생은 뭐냐? 오온이 다시 태어난 걸 말해요. 자, 유루의 업을 우리가 여러분이 안 지으면 유루의 오온을 안 받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내가 유루의 업을 안 지었다는 이유로 생이 사라진다는 거는 논리의 비약입니다. 왜냐? 반야신경이 그 부분을 딱 정확히 때린 거예요. 오온이 본래 공이고 공이 오온이라 공은 불생불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어때요? 우리의 삶도 불생불멸이에요. 제가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할게요. 공즉시 생, 생즉시 공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비약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반야신경 이론을 그대로 용어만 바꿔서 설명드린 거예요. 12연기랑 연결지어서. 공이 생이고 생이 공이에요. 참나가 있어서 에고가 있는 거고 에고는 에고가 있으니까 참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다른 게 없어요. 따라서 생을 없애겠다는 게 대승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방편적으로 나는 윤회에 안 들겠다는 보살들이 등장하는 건 방편이에요. 소승불교가 이해를 못하니까. 열반에 들어야 되는데 왜 보살은 열반에 안 들어? 니네 열반에 들 실력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실력은 있는데 안 드는 거야. 이런 이상한 논리가 나온 거예요. 좀 더 가면 어떻게 돼요? 공즉시세 색즉시공. 열반이 본래 열반이니라. 따로 들 열반이 없느니라 하고 끝내버려요. 논리가. 따라서 이 12연기에서 생을 날리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논리의 비약이 있습니다. 논리 비약 안 하고 그대로 풀어볼까요? 무루의 업을 지으면 무루의 삶이 생겨나고 유루의 업을 지으면 유루의 삶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유루의 업을 안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유루의 업을 안 지었다는 것은 무루의 업을 지었다는 겁니다. 팔정도는 무루의 업이라고 이건 제가 주장한 게 아니에요. 팔정도는 이론상 무루의 업입니다. 업은 업이에요. 행위는 행위인데 무루예요. 팔정도를 하고 아라하니 탐진치 없는 청정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죽은 데 어떻게 될까요? 정토에 가게 되는 게 타당한 얘기입니다. 무루의 세계에서 변역신을 가지고 정토의 세계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승만경 같은 데서 아라한들은 너네는 분단신만 넘어섰지 변역신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온전한 열반이 아니다라고 공격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대승불교까지 다 이해되는 거예요. 소승불교부터. 12연기를 지금 제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제가 욕은 제가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활용하세요. 누리세요. 자, 요 얘기 조금만 하고 이제 쉬죠. 12연기에 대한 소승의 관점 볼게요. 제가 이제 말로 풀어놨어요. 촉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되었을 때 가래가 깊어지고 취착이 일어나면서 유루의 업이 형성되면서 다음 생을 낳게 되는데요. 이때 계정의 사막을 가지고 팔정도를 갈고 닦아서 가래를 내려놓아 버리면 취착이 사라져서 유루의 업, 탐진치를 짓는 업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생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소승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아라한은 팔정도를 통해 삼독을 극복하고 오온, 오치원이죠. 유루의 오온을 떠나서 육도윤회 세계에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청정한 세계. 여기서는 무의의 세계인 거죠. 무루의 세계가 아니라 무의의 세계로 가고 사라진다. 이렇게 결론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무의의 세계보다는 원래대로라면 무루의 세계로 가야 된다라고 말해야 맞다는 게 제 입장이고 그게 이제 다 넘기시면 대승의 12연계에 대한 대승의 관점입니다. 제가 정리해놓은 게. 자, 이 주장이요. 야, 제 소승불교 살벌하게 막 발라버리네. 그래서 저 지옥은 맡아놨겠네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지옥 혼자 안 갑니다. 같이 다 끌고 갈 거예요. 다 끌고 갈 거예요. 그래도 동지들이 있으면 지옥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네. 자, 그 뭐냐면 지금 초기불교 전공하시는 그런 승려분들한테 여러분
공부를 좀 제대로 하신 분한테 물어보시면 아라한은 사후에 어떻게 되나요? 오온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했을 때 그렇게 말 못한다라고 합니다. 오치오는 사라지지만 이 무루의 오온, 청정한 오온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해요.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초기 불교 전공하시는 그 스님들이 하시면 수행 함치면서 공부하시는 그런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제 얘기가 그냥 막 호공해서 나온 얘기 아닙니다. 전 잘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뿐이 감히 좀 못할 소리까지 더해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온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가 맞는 거예요. 원래 말할 수 없다. 석가모니 입장은 그런데 신경 쓰지 마. 네 탐진치나 버려. 이런 입장이거든요. 석가모니는 항상. 지금 여기서 탐진치 버려가 포인트예요. 석가모니는 이런 이론을 전개해도 그러니까 지금 빨리 탐진치 버려요. 지금 너 뭔가 지금 너 흥분됐지. 빨리 탐진치 버려. 너 뭐 괴롭지. 빨리 탐진치 버려. 그게 포인트예요. 석가모니는 여기에 집중시키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인도인들의 어떤 편견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500년 뒤에 정확히 바로잡으려고 나오는 게 대승이에요. 이런데도 지금 막 대승은 뭐 비불설이니 뭐니 진리에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하지 석가모니가 얘기했냐 안 했냐로 모든 걸 재단한다는 게 대단한 발상 아닙니까? 석가모니가 말 안 한 건 진리가 아닌 거죠. 그분들 기준에는. 그런 뭐 맹신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신 분은 얘기하시는 분은 제 얘기 들으셔도 잘 공감이 안 되시겠지만 조금만 상식이 있는 분들은 분명히 아 고민해 볼 만한 주제라는 거 아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가 지금 일단 그 대승의 12연기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이제 본격적 극락정토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